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좀 놀라운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YTN에서 지금 나온 기사인데,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진짠가 가짠가 처음에는 의심스럽더라고요. 예, 페루 언덕에서 기원전 거대 고양이 그림이 발견됐다. 근데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진짜. 고양이처럼 생겼네요, 그죠? 고양이네. 고양이네요. 고양이처럼 생긴 게 아니라. 근데, 도대체 이게 왜 여기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페루면 남미잖아요, 그쵸? 예. 이런 거, 페루나 뭐, 페루뿐만 아니라 남미에서 뭐, 이런 거, 뭐지? 뭐, 무슨 문명이, 나스카였나? 뭔가?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비행기에서 촬영하고 막 그런 거 있는데.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이게 근데 실제로 누가 했는지, 사람들이 뭐 아니면 현대 사람들이 조작한 건 아닌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한번 볼까요, 한번? 아, 나스카가 맞군요. 페루 고고학 연구팀이 나스카의 언덕에서 고양이를 표현한 지상화를 발견했다. 이제 보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이 지금 여기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사람으로 비교해 보자면 이게 꽤큰걸알수 있죠, 그죠? 생각보다. 뒤를 물러나서 봐야 제대로 보일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페루 문화부에 따르면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동안 페루 남서부 나스카의 미라도르 자연 전망대 유지 보수를 수행하다가 고양이과 동물 그림을 발견했다. 전망대의 유지 보수를 하고 있었대요. 그렇죠? 이와 같은 지상화는 일반적으로 가까이에서는 식별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며 외곽선은 돌로 만들어진다. 돌로 만들어지는구나, 이게. 신기하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단순히 뭐 흙을 파는 게 아니라 돌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쌓아놔 봅니다.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근데? 지상화는 페루 사막에서 자주 발견되지만 그림을 만든 이유나 목적을 알수 없어서 세계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림은 발견 당시 가파른 경사면의 위치와 자연 침식의 영향으로 매우 희미했기 때문에 곧 사라질 운명이었다. 하지만 발견 직후에 그림 청소와 보존 작업이 진행되어서 완연한 고양이의 모습이 대중에 공개될 수 있게 됐다. 아,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되게 오래돼 지나면서, 그죠? 침식되고, 그죠? 풍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없어질 지경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요번에 발견해가지고, 그쵸? 보존 작업을 좀 해서 잘 보이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고양이 그림은 가로 길이 37m, 37m. 그림의 특징으로 볼때 파라카스 문명의 후기 작품으로 추정된다. 야, 파라카스 문명이라는 게 있었네요. 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왜 만들었는지는 뭐 문자 같은 게 없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추측만 할수 있을 뿐이겠죠? 파라카스 문명은 기원전 800년부터 기원전 100년 사이 존재했던 고대 문명으로 당시 제작된 도자기와 직물에서 고양이가 자주 등장한다. 기원전 800년경. 그다음에 도자기도 있다네요. 당시 제작된 도자기와 직물에서 고양이가 자주 등장한다. 고양이와 친숙한 문명인가 보네. 그래서 페루 문화부는 이번 발견이 1994년 나스카 일대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된 이유를 보여준다고 자평을 했다. 1994년에 유네스코에 등록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부 관리 계획 책임자 조니 이슬라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 기술 덕분에 새로운 발견이 많아졌다면서 지상화는 과거 항공 사진이나 비행기 사진으로 많이 발견됐으며, 최근에는 낮은 고도에서 드론으로 촬영이 가능해서 발견이 더 쉬워졌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오, 이게 드론이 여기서도 좋은 일을 하네. 그렇죠? 재밌다. 그래서 그 새로 발견됐는데, 여러분, 이런 게또 어디 많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찾아보면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책을 왜 했을까요? 이런 걸. 야, 참, 신기합니다. 야. 항상 이런 거 보면은 왠지 외계인이 오면 보여주려고 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죠. 네, 너무 이렇게 넘겨 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죠? 예. 네. 자, 그래서 오늘 페루의 거대 고양이가 있었다. 이렇게 벽화로 벽화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네.
언덕에다 그린 그림이 있다. 37m나 된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